압구정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어우, 진절머리, 진절머리. 영재씨! 어머, 터키, 터키. 어머, 맞죠? 저희 초면 아니고 뒷면이에요. 아, 왜요? 대학로에서 제가 공연 그 제표 들어가가지고 본 적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네. 지금 터키즈에서 토크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저도 아이스크림 주세요. 터키즈? 네, 예스. 오케이, okay. yes. 가서 얘기하시죠, 그럼. 아, 가서 얘기해요? 네, 네, 네. 왜? 렛츠고. 아니, 가서. 아니, 근데 그래. 저희 큰언니하고 둘째언니가 되게 좋아해요, 용진 씨. 한 번만 계속 때리면 절권도로 물리칠 거예요. 아니, 가시죠, 가시죠. 일단 가서 얘기해요, 가서. 네, 네, 네. 어, 이거 이분 괜찮아요? 텐션? 가시죠, 가시죠. 편하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장가 가시고 되게 세련되지셔도 재미없게. 아니, 가요, 일단. 아, 옛날에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통성명이라도 하고 좀 이런 얘기를 해야지. 혹시 죄송한데. 네. 사성인 바이러스에 나온 적 있어요? 왜요? 어, 아니, 아니, 약간. 미인으로요? 소개, 소개. 소개,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엄마가 10년 일찍 출생지구 90년생인 최유라 주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입주디요? 아니, 영어 닉네임 써요. 아, 주디? 네. 90년생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 원래는 네, 10년 전에 태어났는데. 아, 시작부터 거짓말하면 네. 못해요, 못해. 폐공.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 혼자 하고 있는 일은 유치원에서 영어 강의 하고 있어요. 원래는 가이드예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유창하게 하시고 재밌게 하시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재밌다라고 막 정평이 난 혹시 그런 명물인가요? 네, 명물이죠. 아시다시피 저 콧수술되고 전혀 저는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저는 한 번도 눈이 모아질까 봐 못하고 있어요. 물어본 적이 일단 없다라는 거. 근데 눈이랑 다른 성형 뭐 네. 이렇게 하시는 건 자유이지만 그거 할 시간에 뿌리 염색이 먼저 아닐까요? 아, 검은 팥뿌리가 많이 자랐는데 저희 언니 미용실 하거든요, 잠실세내에서. 근데 이용진 씨 되게 팬이에요. TV를 안 보는데 이용진 씨를 알더라고. 어떻게 TV를 안 보는데 저를 알죠?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가. 그거 TV예요, TV. 몰래 그게 어떻게 TV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용진 씨를 알더라고요. 되게 좋아해 봐. 한 번만. 40대 아니 40대 누님들의 워너비 개그맨계 BTS. 뭐 개그맨들? 혹시 그러면은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안 했어요. 근데 하셨잖아요. 아, 저는 했는데 네. 뭔 상관이죠? 그게? 혹시나. 아니, 뭐 혹시나요? 아무튼 제가 뭐. 한 번만 더 치면 반격해요. 아까부터 50대 맞았어요, 나 50대. 아, 그럼 현재는 네.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 하죠. 저희 남자친구 영탁 닮았어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눈에. 아, 진짜로요? 네, 만나려고 여기. 그럼. 저희 남자친구도 가이드인데요. 이제 저희가 일이 없으니까 서로 또 외롭잖아요. 몸도 외롭고.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좀 외롭고가 네. 먼저 나오는데 나이 들어봐 몸이 먼저 외로워. 아, 이러면 안 되나? 남자친구가 이런 네. 주디 씨의 텐션에 대해서 만족을 하나요? 아니면 걱정을 하나요? 걱정을 많이 하죠. 좋아하는데 너무 투 멋지잖아 사실. 그 남자친구도 연하예요 제가. 이용진 씨 연한가? 그쵸? 제가 85년생입니다. 어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몇 살이나 어리죠? 저의 남자친구 4살. 네. 아 그러면은 86년생이군요. 아 84년생이죠. 아니 셈을 못하나? 80에서 4등하는 84. 이 주디 씨의 이 텐션을 받아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같이 발산을 하는 편이에요? 받아줄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네. 그러면 두 분이 데이트를 하면은 뭐 네. 대충 코스가 어떻게 되시죠? 술은 하시나요? 저는 술을 안 하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예. 근데 남자 술 먹은 남자친구보다 네. 텐션이 높은 거 아니에요? 어우 저는 술 먹으면 너무 좋죠 남자가. 남자친구가 술 먹으면 고맙지. 어떤 이유죠? 제 텐션이 이러니까 얼마나 받아주기 힘들겠어요. 술 먹으면 받아주니까. 사귄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반? 아직도 그러면은 막 네. 불이 붙을 정도의 뜨거운 막 이렇게 사이가 유지가 되고 있나요? 어우 그럼요. 이제 요즘 좀 시원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초에는 막 가사도 좀 6, 6번 나랑 사귀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한 번 막 그리고 전화 안 받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장가 가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 네, 횟수도 시원찮고 지도도 시원찮고 그래요. 강도는 뭐죠? 강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강도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 나갈 수 있나? 술 안 드신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이 항상 취해 있다고. 보양식 네. 드세요? 네. 어우 며칠 전에 그 이거 맞았거든요, 백신. 흑염소 먹었어, 흑염소. 평상시의 모습 때는 거의 네.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편이시죠? 안 받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남자친구랑 그러면은 뭐 네. 뭔가 이렇게 싸움거리가 생기는 요인은 없어요? 막 자주 싸우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안 해주면 싸우죠. 항상 미안해하고 있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예. 더 위축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루션 잘한다 아니 못하는 것도 최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오늘 밤에 뭐 고래를 춤춰볼까? 그건 뭐 두 분끼리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디 씨가 굉장히 부러울 네. 거예요. 이렇게 네.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 네, 네.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주신다면? 비법은 그 간단하잖아요. 저희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밤마다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네?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을 느끼다 보면 본인의 행복을 네. 위해서 상대방에게 위로와 스트레스를. 아, 그걸 안 생각해봤네. 남자친구는 지금 스트레스에도 이빠일 수도 있고.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예,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 유치원 어린아이 학생이라고 예, 저를 생각하시고 예.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Hi everyone! Now welcome to Kiba Kids World. Start with Kiba Kids song and let's dance. 노래가 되게 신나 막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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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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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ba, King. 와, 나이 이렇게 중간 멤버. 우리 주디 씨가 이런 식으로 하루 정도 수업을 하고 네. 저녁이 돼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녁 때 왜 지쳐요?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저녁에서 힘이 나죠. 아, 그 웃상이시네. 네, 되게 웃는 상이시네. 웃상이에요? 아, 유영진 씨 되게 좋으시다. 그게 남자친구 있지 않았어요? 예, 예. 남자친구도 누구 저를 분명히 결혼한 지 3년 차인데 예, 예. 왜 자꾸 눈웃음을 치시는 거죠? 혹시나. 남자친구 언제 오죠? 우리 전화해봐야 되는데 전화기 꺼놓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아니 한 4-5시 때쯤이면 꺼놔요. 허언증 아니시죠? 이거 만약에 허언증이면 방송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자, 그렇다면 저희가 문제를 내서 문제를 맞히면 현금 100만 원을. 어머 진짜? 캐시 자치 아니야? 아 진짜요? 터치 네. 진짜 네. 퀴즈? 예스! 문제를 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터키에서 주로 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불리는 이 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야, 부추니 빵은 아니야. 찬스 있어요? 핸드폰 찬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진짜요? 정확히 1분을 드릴 테니까 네. 그 대신 제 핸드폰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준비! 예스! 아들 잘생겼네. 뭐야, 아예 잠금 해제잖아요. 아이폰에 전송해야지. 흘린 걸로. 조금 더 쉬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 이거 너무 추고 싶어요. 아 진짜? 한번 잡아라도 보세요. 네 만져. 못 잡겠지? 한번 더 해도 없는데. 잡아야지. 못 잡겠지? 좋아. 터키 이스탄불에는 아야소피아 성당 아래쪽에 있는 터키 아이스크림 맛집이 있습니다. 네. 2013년 여름 기준 이 가게의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리라로 맞춰야 돼? 몇 리라겠죠? 이 가게의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35리라! 정답은? 응. 39. 5리라였습니다. 아, 35리라는 23,100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이스크림 아니, 하나가 2만 3천 배 35리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수기에는 우리도 설악산은 왜 5만 원짜리 그 대신 저희가 아이스크림만 좋아. 네. 다른 상품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뽑아주시죠. 아 이거 완전 터키즈구나. 터키즈구나 뭐야. 유키즈겠지. 뚜레쥬르 케이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네. 너무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아, 네, 진짜로. 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금처럼 흥 많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즐겁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터키즈 이거 할까?